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거가 이제 곧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국민의힘 쪽에는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다가 그리고 공천 리스크,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과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천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공정한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에 지금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특히 서울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갤럽에서 서울에만 15%포인트가 빠졌다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자, 국민의힘에서는 8%포인트 올랐고, 자, 그리고 이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하는 이 정부 지원론에 관해서는 자, 42%에서 31%로 무려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자,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야당을 도와줘야 된다. 야당의 표를 던져야 된다는 게 48%에서 58%로 무려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스원 기사를 보면, 자,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도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자, 지역구에 아주 90석에서 95석 예상한다. 이 기사를, 자, 오늘, 이 기사를 냈다가 나중에 이 여의도 연구원의 기사를 쏙 빼고, 지금 이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자체 분석한 기사. 그게 5시 22분에 냈는데 5시 49분 기사를 수정했을 때는 여의도 연구원이 분석했던 이 자료는 빠지고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건과 관련해서 비상이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엄습해오고 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자,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냈다가 지금 이 뉴스원에서 보도를 한걸 보면 이게 틀린 자료인지 아니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 보도를 내지 말라고 해서 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초기에는 이렇게 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분석했던 이 자료까지 올렸다가 그거는 삭제된 지워진 자료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심각하구나. 자,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역구를 이 정도로 분석했다. 자, 99에서 95석. 이건 이제 그두 번째 나온 기사에는 이게 수정돼가지고 이 기사가 빠졌지만 어쨌든 두 번째 기사에는 지역구에 대한 전망은 빠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이게 위험하다 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선거 임박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하면 좋은 소리겠지만, 그러나 지금 한 20일 남도 상황에서 위기는 분명히 위기다 이야기를 해야.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응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비상한 각오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위기론이 나오니까 지지자들이 꼭 결집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는 그동안 많은 악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재. 무엇보다도 큰 악재는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자, 이러저러한 말썽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파티를 하는 장면들. 자, 그러니까 벌써 당선이 된줄 알고 파티를 한 장면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가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물갈이가. 지금 30몇 프로 됐다고 하나. 그런데 핵심 인물들이, 자, 핵심 인물들이 부산 같은 경우도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옮겨갔다. 자, 그리고 지난 4년 전에 수도권에도 그 인물들이 그대로 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인물이 그대로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물갈이를 좀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일각 야권에서 분석하기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쌍특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천에 탈락된 사람들이 자, 이 민주당에 여기 특검을 할때 거기 표를 얹어줄까 봐. 그래서 자,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배치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을 빼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자, 여기에 시민사회 수석의 이른바 언론에 대한 뭐이 발언, MBC 기자에 대한 발언, 뭐 여기까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간 거를 놓고 지금 이 프레임을 도망갔다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전체 맥락을 보면은 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거기 도망갈 리도 없고 이거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한쪽만 몰아가니까 국민들은 전체 스토리를 읽지 않고 한쪽만 얘기 들고 MBC가 계속 쫓아가가지고 자, 국방부 장관을 쫓아가면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보도하니까 정말 도망가고 있는 같이 보이는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막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구 그 부각시켜가지고 자르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자,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뭔가 이 고질적인 취약점이 아닌가 뭐 이런 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경제도 안 좋고 자, 그리고 정권 도중에는 정권 심판론이 하고,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이런 식입니다.
거기다가 조국까지 나와가지고 감옥에 갈 조국까지 나와가지고 조국은 그야말로 자 민주투사처럼 이렇게 둔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이 선거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기론의 확산이 숫자로 확인된다는데 이 한국갤럽이 지난 12일과 14일 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서울 지지율은 일주일 새 15%포인트가 빠졌고 민주당은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이 정부 지원문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역시 서울에서도 11%가 떨어졌고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 이 48%에서 58%로 10%포인트가 올랐답니다. 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조국 혁신당이 부상하고 있고 이 해병대 최산병 각군 관련해서 지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출국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호주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이렇게 해서 막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의 이 막말 파문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의 MBC 기자 겨냥해서 뭐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선동하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정말 선동에 너무나 취약하다. 왜? 방송이 기본적으로 KBS를 제외한 여전히 방송이 지금 장악되어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바로잡지 못하니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 내 위기론이 상당하게 퍼지고 있다는데 장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선대위 핵심 인사도 경기도가 위험하다.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하다. 개별 정당 지지도만 바라보는 착시효과 대신에 여소야대가 우려되는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부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자 이 첫 선대위만큼 이종섭 대사 그리고 이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수도권 위기론 등의 민감한 현안이 어제에 올랐어야 하는데 현안은 언급하지 않고 자, 현수막을 늘린다거나 선대위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대변인 확충 등의 실무적인 얘기만 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야 공세에 집중해서 선대위가 평소 비상대책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판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데 자, 그걸 지금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뉴스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 관계자는 서울만 보면 4년 전에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던 후보들을 똑같이 내놓았고 대통령과 당 대표만 바뀌었는데 이대로는 지난 21대 총선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야권이 180석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가까이 그리고 조국신당과 합치면 170석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선거 민심이 빨리 변하고 있다. 지금 민심 교체 주기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4년 총선에서 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 등의 수도권에서 모두 1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체가 121석입니다.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기선을 잡지 못하면 진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 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경기 고양이나 오산의 야당 강세 지역을 돌면서 험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막말 논란이 있는 총선 후보자 공천을 취소하면서 위기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후보들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학원 강사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뭐 데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저기 무지막지한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겠는가 먼저 공천부터 뭔가 이렇게 참신하면서도 전투력 있는 사람으로 갔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저 중도 합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명망가나 덕망가나 아니면 기회주의자들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지금 이념전쟁이 뭔지 체제전쟁이 뭔지 저들이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만 골라온 것 아닐까. 자,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고물과 고금리 등의 민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후보자들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고 자 이건 뭐 국민의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후보자 의혹들은. 자 그래서 이걸 분위기가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비상입니다. 자 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따라 정권 심판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는 이종섭이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MBC하고 짜고 공수처하고 짜고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할 거 아니라 이종섭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공수처에 들어가서 조사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불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뭐 본인 직접 나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 이 정무 감각이나 배짱이 없는 장관 또 이 대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 사회 지금 보수 진영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번 총선이 구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거치면서 이반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공천을 하면서 야 우리 공천 잘했다. 우리는 소리가 없다. 우리는 소리가 없는 게 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주고 자리를 주고 하니까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자, 정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있는 현재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있는 사람이 더 나을 텐데 전문가가 계속 국회에 들어온다. 왜? 지금은 그런 전문가가 들어올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인데 싸움을 하려면 잘 싸우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 우리는 뭐 이런 인물 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한 게 처음부터 패착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전투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론과 이 말하자면 좌파들이 만드는 프레임에 너무나 겁을 먹고 말하자면은 거기에 이 경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 자, 조국 당이 등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이 변하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추가 막말 논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의 지뢰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지기가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빨리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지금 유튜브 들고 뭐 할 거 아니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잠정 대선에 칠 것도 아닌데 모든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슈를 시킬 게 아니라 후보들의 장점, 후보들의 잘하는 부분 이걸 부각시키고 해야 되고 또 당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당의 불리한 분들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전쟁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